시작합시다. 자, 프린트 먼저 할게요. In addition to를 봤는데 우리가 얘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in addition이에요.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는 다른데 in addition은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콤마가 바로 찍힐 거예요. 그리고 in addition to는 뭐가 다르냐?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누가 오겠어요? 두 가지 오겠죠? 그치? 명사가 오거나 또는 ing가 붙은, 그렇죠, 동명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콤마가 찍힙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는 일단 그림부터 달라요. 콤마가 바로 찍히냐 아니면 명사를 쓰고 나서 콤마 찍냐, 이해되죠? 그리고 해석도 좀 다른데 얘부터 할게요. in addition은 더욱이, 게다가 이 뜻이고,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아, 혹은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아, 그 다음에 besides, 더욱이, 게다가, 아, 그래서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in addition, 요 정도 네 가지만 먼저 써볼게요. 얘네들이 전부 다 더욱이, 게다가 이 뜻이에요. 그럼 in addition to 뒤에 나오는 명사는 뭘 해석하냐? 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또는 뭐뭐 이외에도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럼 국어적으로 생각해보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뭐 이외에도? 그럼 요 명사 이외에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주절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주절이 나오겠죠? 그럼 이 주절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얘기할까요? 딴 거 얘기할까요? 딴 거 얘기하겠죠. 이해됐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욱이 게다가를 나오면 얘도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앞 문장 내용이랑 어떨까? 비슷하겠죠. 유사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사나가 어떻게 얘기해 주지? 사나가 착해. 앞 문장에서 게다가 뭐 얼굴도 나쁘지 않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착하다, 뭐 얼굴도 나쁘지 않게 생겼다, 뭐 자세히 들려줄게. 그래, 이왕이면 얼굴도 잘생겼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앞뒤로 비슷한 색깔의 문장이 나오는 게 in addition이에요. 더욱이, 게다가. 근데 요렇게 하면 사나의 수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용모뿐만 이외에도, 뭐뭐 이외에도 얘는 뭐 성품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외모 이런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아,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는 달라요. 요거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봤어요? 아, 그러면 문제를 좀 해봅시다. in addition to 할 때 저 to가 전치사 to라고 배웠단 말이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동명사를 써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eing, cheap, and convenient 나왔는데 잘 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를 바로 쓸 수 없죠. 우리 생각해보면 전치사 뒤에는 형용사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명사니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뭘 붙여줘야 되죠? be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being, 형용사. 됐죠? 그럼 뭐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까지 되죠. 저렴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 별리브는 어떤 이점도 있어요? 자, 아더와 어너더의 차이가 왔는데 여기까지 다 적었죠? 자, 아더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복수 명사를 항상 수식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다른 뭐뭐들, 이렇게 다른 뭐뭐들. 그리고 이렇게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others예요. 이 others는 품사가 뭐니? 대명사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others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렇게 두 단어로 늘리셔야 돼요. 반대로 해석할 때는. 그럼 another는 어냐냐? another는 이 another는요 똑같이 일단 맞춰서 형용사일 때 단수 명사가 뒤에 와요. 똑같이 수식이겠죠? 이렇게 해석은 또 다른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 an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냥 언어더예요. 이럴 때는 대명사겠죠. 그럼 또 다른 것. 이럴 때는 또 다른 것. 이건 또 다른 명사, 이건 또 다른 것. 해석이 조금 달라요.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other와 another를 구별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뭐 보이죠? advantages. 무슨 뜻이에요? 이점, 장점이라는 뜻이죠. 뒤에 복수명사 보인 거 봤으니까 둘 중에 누굴 답으로? 자 이번엔 해석을 좀 해보면 뭐 이외에도 뭐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밸리브는 다른 이점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렴하고 편리한 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하겠죠. 그죠? 이제 다른 장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6번 문장 넘어갈게요. 프린트 먼저 쭉 끝내놓고 합시다. 자, for example, 동그라미 쳐보시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그럼 예시예요. 예시가 나오면 앞 문장 내용이 뭐다? 주제문. 항상 예시가 나오면 그 전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이따가 우리 독해에서 지문에서 찾아볼 건데 알겠죠? for example이 나오면 예시고 그 앞 문장이 뭐였겠다? 주제문이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For example 말고 똑같은 뜻을 가진 게 뭐가 있죠? For instance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 이거 뜻이죠.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 하나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특강 들었으니까 그쵸? 이 단어 보이시죠? help는 뭐다? 주제문 그럼 주어고요. 여기 help는 몇 형식인 것처럼 보여요? 3형식이죠. 우리가 3형식의 help는 뒤에 누가 나온다고 배웠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to 부정사가 오거나 혹은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 두 가지가 온다고 배웠는데 둘 중에 누굴 더 좋아해요? 요거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답은 두 가지가 나올 거죠? 얘를 하거나 얘를 할 건데 얘를 더 좋아한다고. 알겠지? 그럼 얘도 앞에 누가? 2가 이렇게 생략되는 구조예요. 그럼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로 보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주어가 뭐뭐 하도록 to 부정사 하도록 돕다. 주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돕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3형식이고 적는 김에 5형식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help는 5형식도 있다 배웠죠? 그때는 어떻게 나와요? 5형식일 때는 여기에 명사를 먼저 하나 쓰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지? 한 번에 쓸게요. 이번엔 to 부정사가 오거나 혹은 to가 생략된 동사원형 지금 이 모양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거예요. 그럼 얘가 목적어겠죠. 그리고 항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어요. 이게 5형식이에요. 그래서 help는 3형식과 5형식이 다 있죠. 그럼 다시 구별해보니까 3형식일 때 뭐가 바로 와? help 뒤에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온다니까?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처럼 생긴 게 바로 와요. 이게 3형식이고 5형식은 달랐죠. 5형식은 명사를 쓰고 나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어는 누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게 3형식과 5형식의 차이점인데 책에선 3형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3형식의 헬프건 5형식의 헬프건 헬프가 들어간 거다 주제문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 그것은 뭐 하도록 도와줘? Protect the environment. 잘 보면 준동사죠? 준동사의 목적어 환경이죠? 환경을 지키도록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자, 예를 들어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혹은 예를 들어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 잡았죠? 자, 이제 우리 독해로 다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했어서 자, 프린트에는 지금 모든 문장이 다 들어가 있진 않고요. 몇몇 문장들만 들어가 있어요. 조금 다르죠? 전에 우리 했던 거랑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독해를? 6개월 차례인가요? 6개월 차례인가요? 오케이 합시다. 자, in addition to 다음 being을 썼어요. 다시 한번 보면 to가 무슨 to였어요? 전치사 to니까 여기다 ing 붙인 거 보이죠? In addition to being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 우리 형용사를 썼겠죠. 그죠? 자, 우리 해석 뭘로 했죠? 여기 핑크 들어가는 거? cheap and convenient. 자, 그럼 여기서는 왜 갑자기 cheap과 convenient가 왔냐? 이 근거가 위에 있어요. 찾아봐야겠죠? 싸다는 내용 어디 있어요? 싸다는 내용 찾아야죠. 저렴하다, 싸다.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one bicycle for one hour cost just one euro. 싸죠? 이게 cheap. 그 다음에 convenient 찾아보세요. 내용. 어디 있죠? convenient. The best thing is that. 여기였죠. The best thing is that you can get a bicycle from one Belem station and drop it off at any other one around the city. 여기가 지금 convenient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찍을 때 이 근거가 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였죠. System is very cheap to use. 그리고 여기 1유로밖에 안 된다.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무료다. 다 전부 다 저렴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The best thing is that 이 부분이 뭐였죠? convenient였죠. 그래서 cheap and convenient 나올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뭐 이외에도 뭐뿐만 아니라 자, 저렴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Bellevue has other advantages 보이죠? 그리고 for example 보일 거예요. 그 앞에서 끊어보시면 앞 문장 내용이 뭐였다? 한 번 더? 주제문이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예시니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궁금한 건 뭐냐? 다른 이점이 뭐냐예요. 그치? 다른 이점들. 다른 이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위에서는 무슨 얘기했고? 싸다, 편리하다 얘기했고 이제는 싸다, 편리하다 말고 딴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럼 딴 얘기한 게 뭔지 보세요. It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그럼 뭐하다? 환경에 좋다지. 그럼 다시 해보면 valuable라는 건 싸고, 편리하고 또 뭐죠? 마지막에 환경에 좋죠.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문인 거예요. 자, unlike 품사 뭐예요? 전치사. 해석은 어떻게 하죠?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는 달리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올 거죠? 그럼 cars and buses 보이죠? 그럼 자동차와 버스와는 다르게 이 자전거들은 자 do not produce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don't로 할 수 있는데 붙여넣지 않고 떨어뜨려놨죠. 뭐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 air pollution이니까 공기 오염을 만들다, 생산하다 좀 이상하잖아. 공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가 좋겠죠. 그래서 공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 콤마 찍고 등장한 so 보이죠? 앞에 문장 뭐예요? 원인. 지금 여기서 do not produce 했던 부분이 바로 내용이 원인이 되고, 이 so, 접속사 so 뒤에 나오는 부분이 결과일 건데,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결과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get 뒤에 형용사의 비교급 and 비교급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 먼저 보자. 비교급 and 비교급은 해석을 어떻게 했죠? 점점 더 뭐뭐하다. 이게 점점 더 뭐뭐하다 뜻이에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사 get을 썼단 말이야. get 뒤에 뭐의 비교급이 쓰였죠? 지금 보니까 형용사의 비교급이 쓰였죠. 그럼 get 플러스 형용사를 기억하면 되겠지? get 형용사 뜻이 뭐였죠?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썼겠죠. 몇 형식이었어요? 이 형식이고 보호자리란 말이야.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생겼나? get 플러스 형용사의 무슨 급? 비교급 and 비교급이 나온 거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점점 더 뭐뭐 하게 되다, 점점 더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요걸 알고 풀자는 거야. 그럼 봅시다. 자, so 그래서 도시 공기가 is getting 진행형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누구 자리? 보호 자리. cleaner and healthier 보이죠?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 공기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거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콤마 찍고 등장한 소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콤마 찍고 등장한 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콤마 찍고 등장하는 so that과도 같다. 그리고 이 접속사죠, 얘네들이.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걸 우리가 논리에서는 뭐라고 하죠? 무슨 관계? 이걸 인과관계라고 해요. 인과관계가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이거 좋아하거든. 학교 선생님은 이 부분 내용 시험 문제 내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시 공기가 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원인 부분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잘 낼 거예요. 왜 점점 더 깨끗해지냐라고 했더니 자동차와 버스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뭐 하지 않아?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오염시키다를 알아야 돼요. 여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나야, 오염시키다. 어, 맞아. 어떻게 알았지? 폴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 하나 더 있어요. contaminate. 이게 타동사고요. 뭐뭐를 오염시키다. 뭐뭐를 오염시키다요. 이 단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pollute, contaminate는 뭐뭐를 오염시키다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활용해 볼게. 자, 봐봐요. bicycles do not까지는 그대로 쓰고 동사를 적어 써보자고. 그럼 do not pollute air 하면 되죠. 그럼 내용 달라졌어요?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신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빈칸으로 뚫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서 내시는데 인과관계를 선생님들이 시험 잘 낸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다시 결과를 보니까 공기가 점점 깨끗해진대. 왜? 이유가 뭐였어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느냐. 그지?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바꿔낼 수 있다, 이거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pollu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poll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품사를 얘기해 주면 얘도 명사고요. 얘도 명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이거죠. 무슨 뜻? 오염.
그죠? 오염이죠.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ANT로 끝나는 거. 얘는요, 오염 물질이에요. 오염 물질. 자, 그럼 선생님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do not, 연습해보세요. Do not emit any pollutant. 이렇게 바꿔 써봤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emit 뜻이 뭐지? 이렇게 하면 나와? 뜻이? emit 뜻이 뭐예요? 내뿜다예요. 내뿜다, 방출하다 이 뜻이거든? 방금 했죠? pollutant. 뭐죠? 오염 물질.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전거는 뭐 하지 않아? 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아요. 어때요? 같은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내신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내시는 게 구등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 교과서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달달달 외우는 게 공부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pollute, contaminate 동사를 외웠다면 얘네들도 외워야죠. pollutant, pollution 외우시고 오염 물질, 이건 뭐예요? 오염. 됐죠? 그러면 얘밖에 없겠어? 이게 동요라고 했는데.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만들어보자고. 그럼 contaminate가 좀 만들면 뭐겠어요? 명사 만들어보세요. contamination. 이렇게, shun으로 끝나는 게 명사예요. 오염. 그럼 또 만들어봐. 아까 A,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죠? contamination은 여기고요.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contaminant 이렇게 ant. 그래서 이렇게 ant로 끝나는 것들은 물질이구나. 오염 물질. 됐죠? shun으로 끝나는 건 오염이구나. 됐나요? 이게 동요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emit 말고 누구도 있냐면 release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아요. 내뿜다, 방출하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emit, release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면 do not emit any pollutant 혹은 contaminant 하면 똑같죠. 이해했어요? 써보면 contaminant 이렇게 쓰면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이게 되려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돼야 되고요. 문장 구조 당연히 문법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에는 힘들거든. 아니 내가 저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연습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 이거지. 이 부분이 분명 선생님들이 건드려서 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가 어딜 보고 알았어요? 어딜 보고 알았죠? 바로 이 단어 보고 한 거죠. 저 단어가 보였기 때문에 아 요거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 이 부분 가지고 낼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질문이라고 다 내겠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고. 인과관계를 잘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알겠죠? 원인 결과 따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In addition 뜻이 뭐였죠? 더욱이 게다가 이거였죠? 더욱이 게다가 사이클링 뭐하는 것? 자전거 타는 것이겠죠. 더욱이 게다가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in addition 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럼 이 단어를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은 어때요? 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점점 더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 좋은 내용이잖아. 더욱이 게다가 했으면 뒤에도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좋아야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은 is great exercise. 뭐다? 훌륭한 운동이다. 됐죠? great를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good. 훌륭한, 좋은. 그렇죠? 훌륭한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단어가 exercise 말고 없을까요? workout. 심지어는 이 exercise가 동사도 있죠? 운동하다도 있죠? 그럼 얘도 운동하다가 있어요. 자, so, 그래서 나왔어요. 이 so를 기준으로 앞에가 뭐겠어요? 또 원인, 뒤에가 또 결과죠. come and get, 와서 뭐뭐 해라, get a free workout, 보이잖아요, workout. 뭐겠어요? get a workout, 운동해라죠.
운동하다. 공짜 운동을 하세요. 와서 공짜 운동을 하세요. While enjoying the beautiful sight of Paris. 이거 우리 배웠거든? 기억해요 이거 혹시? 뭔데? 아, 해석 말고 뭐란 이름? 부르는 이름? ING가 이름 뭐냐고? 현재 분사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When, while, if 이건 포스트잇 같은 거 따로 붙여서 하세요. Unless 뭔가 본 것 같지? Although once 뭔가 본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접속사고 이 뒤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모양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이 중에 지금 while 왔죠? 그럼 while은 해서 어떻게 하니?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분사구문 중에서 지금 ing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 뒤에 목적어가 있는 능동관계일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while enjoying은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접속사들을 외우셔야 돼요. When, while, if, unless, although, though, once. 분사구문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하게 되어 있는데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얘네들이에요. 그거 왜 생략을 안 했을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시면 when, while, if, unless. unless가 if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 although, though. 얘네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비록 뭐뭐지라도 하지 마시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once는 뜻이 뭐였죠? 일단 뭐뭐하고 나면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While enjoying the beautiful sights 나는데 뒤에 목적 어디죠? Sight 있으니까 아인적서 분사구문이고요. 그럼 뭐하면서야? Sight 뜻이 뭐예요? Sight 풍경, 광경. 그러면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해석됐죠? 뭐뭐 하면서 해석할 때는 여기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까?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와서 뭐 하세요? 무료로 운동을 하세요. 이거야. 자전거 타란 얘기죠. 됐죠? 오케이. 다 적었죠, 이제? 다 했나요?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죠. 자, 희은아. 1번. 제목을 좀 읽어보시고. When's the best time for the conversation? 해석하면요. 그 문단에 가장 안 맞는 제목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해석을 좀 해볼까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자, 주어부터 먼저. Why people love Paris 할 때 what is the best title 했는데 여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의, 주, 동 돼 있죠. 그럼 무슨 의문문? 이게 간접 의문이잖아요. 무슨 절이죠? 명사절인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뭐부터 하자? 의문사부터 하지 마시고 주어부터 하자.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돼 있죠. 해석을 할 때는 주어부터 먼저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지? 다시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왜 파리를 좋아하는가? 이거죠. 해석 적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buy a bike for just 1 euro. 단 1유로로. 뭐뭐로 해요? 단 1유로로 자전거를 사세요. 이거죠.
단 1유로로 자전거를 사세요. 자전거를 1유로에 판다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해석 썼죠. 세 번째 보면 특이한 게 보여요. 이렇게 콜론이 보여요. 얘도 그렇고요. 이런 게 보이면 어디부터 먼저 읽자? 이 뒤에 걸 먼저 읽자. 그래서 the best travel partner, 뭐죠? 가장 좋은 여행 파트너 in bicycle, 이렇게. 그러면 가장 좋은 여행 파트너인 자전거. 어때요? 나눠볼까요, 일단? 그 다음 4번 어때요? Believe 나왔는데, 이거 먼저 할게요. Innovative bike rental system, 뭐죠? Innovative, 뭐 혁명적인, 혁신적인, 혁신적인이죠? 혁신적인 자전거 대여 체계 혹은 시스템 in Believe, 어때요? 자전거 들어가니까 3번이 답이에요? 아니죠? 해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which sentence is not needed? 진성아? 해석해 볼까요? 어떤 문장이 아, 구절에 필요하지? 지문에서 필요로 되지 않나요? 이거죠? 자, 지문에서 필요되지 않는 문장을 고르라는 건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지문에서 보자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진성이가 쭉쭉 해석하면 다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A 부분이 여기예요. 그럼 이 전부터 읽어봐야죠.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 쭉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봐요. 해석 바로 진성 해석만 바로 하세요. 도시 중심부에서 사람들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1800개의 벨리브 대여소에서 자전거들을 빌릴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다 까진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용 가능한 2만 대 이상이 2만 대가 넘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A번 해보자. The system. 그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겠어요? 대여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매우 사용하기 저렴하다. 됐죠? 사용하기 저렴하다. 그 다음 one bicycle for one hour 해석하면 어떻게 됐죠? 한 시간당 자전거 한 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한 시간 동안 자전거 빌리는 거 이건 얼마나 들어요? 1유로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A번하고 B번을 보니까 A번은 뭐라냐면 유용하기가 쉽다, 네, 저렴하다. 그 다음 여기 뭐였죠? Just one euro 싸다, 저렴하다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 bikes are quite heavy. 뭐죠? 무겁고 3단 기어를 가지고 있다. 일단 무겁다라는 게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다 뭔 얘기한 것 같냐면 이점 혹은 장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heavy and 3단 기어 가지고 있다. 이건 뭐죠? 단점 같죠? 그러면 글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답이죠. D번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기억했을 때 여기 2점 장점이 주된 흐름이면 이 D번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예측컨대 2점 혹은 장점에 해당된 얘기가 나와야죠. 좋은 점 나와야죠. 읽어보니까 If you borrow a bicycle for 30 minutes or less 30분이나 혹은 그 이하로 미만으로 빌리면 뭐라고 했다? 공짜. 그러면 전부 다 어떤 그림이냐면 칩이에요. 전부 다 싸요. 심지어 무료예요. 근데 얘는 무겁다, 뭐 3단 기어를 가볍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혀 딴 소리죠. 심지어 단점이기도 하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 푸는 방식이 뭐냐면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주제문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The system is very cheap to use 했죠. 이게 주제문 쓰시면 되고 주제문은 내용이 뭐여서 지금 보니까 이 시스템의 이점, 장점이 주제문인 거예요. 됐죠? 이 시스템의 이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 얘기했으니까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도 이런 게 나와요. 다음 문장들 중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들 중에 흐름에 와서 어석한 것, 흐름에서 벗어난 것을 찾아라는 얘기 나오면 그 흐름이라는 게 뭐야?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알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거 무슨 뜻?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걸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문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에서 2번에서는 어떤 문장이 필요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아라 이런 문제로 바뀐단 말이야, 나중에. 그럼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찾아라.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사나가 글의 소재야. 얘는 착하고 멋지고 괜찮은 놈이야. 이게 흐름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은 얘가 싸웠어. 여자친구랑 싸웠어. 이렇게 하면 흐름에서 벗어나죠. 그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해했지? 다음 문장. 3번 사나야? 해석해 봅시다. 벨리브 자전거를 3시간 동안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자, 오늘 배운 문법을 좀 써보고 보세요. 내가 표시해 볼게. 봐봐. 오늘 투부정사를 또 배웠거든? 네. Would it cost? 그리고 투부정사. 오늘 한 거야. 뭐 떠오르죠? 가정법 과거.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써먹으세요. 배웠잖아요. 이제 보이죠? 아,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보이죠? 이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아, 이게 뒤집어서 못 본 거야? 아니지? 그럼 뭐 하려고 한다면? Use a Belive bicycle for 3 hours니까. 3시간 동안 벨리브 자전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How much would it cost?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이거죠. 자, 아까 1시간당 얼마였죠? 이거였잖아. 야, 너무나 어려운 산수야. 아, 3시간이야. 얼마죠? 됐지? 계산 끝났네. 너무 어려워. 곱하기를 해줄게. 1 곱하기 3이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해보세요. 이제 우리 써야 되잖아. 주어부터. 그냥, 야, 봐봐. 이거 쌉쓸 때 이런 애들 제일 답답한 애들이야. Three euro. 이렇게 단만, 이렇게 단답형을 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는 문장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할 때 어떻게 써? 주어는 it이었단 말이야. 그럼 it. 그 다음 봐봐. cost. 선생님, 여기 동사로 하면 뒤에 어디가 되겠죠? 사람은 쓸 수도 있고 생략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누굴 쓴다고 했어요? 비용. 그치, 이거야. 이거야. 됐나요? 혹은 얘가 바뀔 수는 없나요? 바뀔 수 있어요. 비용을 먼저 쓰고 사람을 뒤에다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 플러스 사람. 이렇게. 돼요. 됐죠? 어쨌건 코스트는 비용을 써주면 된단 말이야. 문장을 쓸 거면 이렇게 써야죠. 그냥 떨렁 3 유로 싸지 말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t cost 3 euros.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It cost 3 euros. 좀 더 늘린다면. 나는 좀 더 늘리고 싶어. 빌리는데. For renting. 이거 써봐. A belly bicycle. 그쵸? 그 다음에 좀 더 늘려. 몇 시간 동안? For 3 hours. 되죠? 되죠? 그러니까 얼마 더 늘릴 수 있고요. 여러분 제일 최소만 쓰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3유로 들어요 하거나 혹은 3시간 동안 벨리브 자전거를 빌리는데 3유로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죠? 그래서 it costs 3 euros for renting a Belive bicycle for 3 hours.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선택 옵션이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최소한이니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물어봤으면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알겠죠? 하나야, 나중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영화 좋아하세요? 싫어요. 어떻게 되겠어? 좋아요. 그쵸? 이해돼? 단답형으로 하면 인기 없어. 그리고 대답만 해주면 되겠니? 네 얘기만 하면 될까? 내가 너한테 팁을 주는 거야. 너 인생에 좋은 팁을 주잖아.
대답을 했어, 네가. 그다음 뭐도 물어봐야 돼. 센스가 없네. 네 것만 얘기하면 되겠냐고, 이 새끼야. 네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왜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얘기도.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지. 그래,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넌 어때? 대화를 이어가야지, 이놈아. 네. 알겠어? 큰일이네. 연습해봐, 엄마랑. 엄마랑 대화를 해봐. 아, 진짜 다 답이야. 엄마랑 대화를 잘하는 애들이, 진짜예요. 아빠랑 대화를 많이, 아빠가 대화 많이 해? 아빠가 말씀 잘하셔? 너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 난 너네 부모님 모르니까. 네. 아, 잘하셔, 말씀? 그럼 괜찮고. 보통은 아빠들이 이 말저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너가 엄마 있으면 엄마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봐. 네. 자, 그 다음. What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A? 나는데. 빈칸 A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 이거죠? 네.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해봅시다. 가라마. 보기 1번부터 쭉쭉 해석 한번 해볼까? 쉽고 안전하다. 그 다음 2번. 어, 공정하고, 이제 fair가 공정한, 공평한이죠. practical은 실용적인. 자, 뜻 하나 더 써보세요. 실용적인도 있고요, 실제적인도 있어요. 실용적인, 실제적인. 자, 그리고 이 형 건드는 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 practice라는 단어 있죠. 자, 사나야, 무슨 뜻이죠? 동사일 때는 연습. 연습하다겠죠. 말고. 연습하다만 있진 않아요. 자, 시행하다. 시행하다. practice는 연습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행하다, 실행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얘가 명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습이라고 하겠죠 또. 연습도 있고요. 또 하나 적어보세요.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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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된가요? 또 물어봐야지. 얘가 동사일 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자, 힌트 줬어. 3형식인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찍어봐. 힌트를 줘. 보기. ing하고 to 부정사 둘 중에 하나 찍어. 빨리 찍어. 고민하지 말고. 응? 동명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practice 연습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연습하다 할 거면 이렇게 써. 됐죠? 공부를 단편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practical, 방금 했죠? 뜻이 보였어? 실용적인, 실제적인 두 가지라니까. 자, quick and surprising 뭐예요? 빠르고 놀라운, 그죠? cheap, 저렴하고 편리한. 됐죠?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단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자. 5번. 자, what can be inferred 나왔는데, 진성아, infer 뜻이 뭐였어요? 추론하다. 추론하다요. 그럼 can be inferred니까 수동태네? 추론? 되다? 뭐, 추론 될 수 있다. 되죠? 그럼 지문 문제 해석해봐요. 마지막 paragraph인데 뭐죠? 마지막 단락. 이게 단락이에요. 단락이 뭔지 아냐? 어? 들었어요. 그래, 덩어리. 너네 지금 지문의 마지막 덩어리. 네. 아, 보여줘? 라스트 패러그래프가 어디야? 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네. 됐지? 여기요. 아, 문제를 알아야지. 니가 문제 풀 거 아니야. 네. 그럼 퍼스트 패러그래프는 어디겠어? 퍼스트 하면 첫 번째.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 아니야. 요만큼.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단락으로부터 어떤 것이 추론될 수 있나요? 이거죠. 추론하라는 얘기예요. 1번. 윤재야, 해석해볼까? 해석. 발견될 수 있다. 그렇죠. anywhere 혹은 everywhere 같은 말이에요. anywhere, everywhere 같은 말이에요. 그럼 프랑스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삼형식이니까요. 어때요? 맞아요? 답이에요? 마지막 질문의 내용부터 찾아야 돼.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마지막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해봐. 그거잖아. 그게 주제문이었잖아. 환경이 좋아요. 이거 환경에 관한 얘기니? 아니죠. 답하면 안 되지. 2번은 Be good for. 보이나요? 보이나요? 뜻이 뭐죠? 뭐뭐에? 좋다. Both. 보이네? A and B. 해석해볼까요? 어디에 좋아? 도시와 벨리브의 사용자들. 그것의 사용자들에게 둘 다 좋다. 어때요? 도시에 왜 좋아? 환경이 좋지. 사용자들한테는 건강이 좋고요. 3번은 Lots of people in Paris. 파리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use it for exercise. 운동 삼아 쓴다. 맞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내용 있어? 없죠? 운동 삼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4번은 It's more popular among travelers than local people인데 local people이 누구예요?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역 주민들. 한번 해석해봐. 지역 사람들보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어몽은 뭐뭐 사이에서 여행자들 사이에서 더 이 뭐? 파퓰러가 유명한 이에요? 뭐지? 인기 있는 유명한 아니에요. 자꾸 이거 유명한 애로 해석하지? 파퓰러는 유명한 애 뜻이 없어요. 그건 페이머스고 이건 인기 있는 애. 다시 해볼까? 그것은 지역 사람들보다 누구 사이에서? 여행객들 사이에서 더 인기 있다. 해석 쓸 수 있죠. 이렇게 영어로 된 보기도 정확하게 해석을 쓰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다 무너져요. 특히 내신 시험에서. 자, 여러분들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지문은 아까 우리 봤지만 지문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 보여주겠죠. 근데 문제 있는 보기를 학교에서 미리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죠. 그래서 처음 보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 보기 해석하는 거. 연습하셨죠? 다음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예나야, 문제 읽어볼까요? 해석.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mentioned? 따라오는 게 어딨어 여기서. 자, which of the following, which는 의문 대명사. 어떤 것. following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란 뜻인데 더가 붙었죠 앞에. 그죠?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중 어떤 것이까지가 which of the following이에요. 그래서 which of the following 어떻게 해석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중 어떤 것이. 다음 이어지는 것들 중 어떤 것이. following이 뒤따르는, 따라가는 이게 아니고 단어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찾았죠? 찾았으면 그렇게 해석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야. following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건 여러분 상강이죠. 상상. 찾아본 게 아니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중 어떤 것이 is not mentioned. 뭐예요? mention. 언급하다는데 수동태니까 언급. 되다. 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중 어떤 것이 벨리브에 안에 언급되지 않아요? 안 왔나요? 이거죠? 문제부터 해석 정확하겠죠? 1번 How to 배웠는데 뭐뭐 하는 방법 배웠죠?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명사고 배웠을 거예요. 뭐뭐 하는 방법. 그럼 뭐 하는 방법?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답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안 나왔었나요? 질문에서?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한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다른 대여소에. 알고 있네. 그럼 답 나오잖아. 이거 답하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찍은 다음에 위에서 질문에서 찾아내봐요. 어?
2번 when it started. 주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일 때는 뭐뭐 되다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얘부터 해석해야겠죠? 얘 뭐뭐 할 때가 아니야. 접속사 아니야. 아침 배웠을 거야. 그러면 주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해석은 됐죠? 자, 여러분 지문을 찾아보세요. 언제죠? 나오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라고. 3번 해보죠. Why it was introduced. Introduced 뭐였죠? 소개하다, 도입하다인데 수동태가 돼 있어요. 주어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그것이 왜 도입되었는가? 자, 이것도 찾아볼까요? 이게 도입된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답이에요. 4번은 What its name means. 주어죠? 그것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어부터 먼저라고 했죠. 항상 다 의주동이잖아. 1번 빼고. 그럼 해석 뭐부터 하라고 했죠? 주어부터.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찾아보세요. 어? 그쵸?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찍었으면 방금처럼 뭐 해봤죠 우리? 찾아봤죠?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상상으로 찍지 말고. 그래야 안 틀려요. 답 나왔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자, 저 뒤에 부분은 단어들 다 찾아져 있나요? 넘겨볼까요? 단어가 안 찾아져 있어요? 찾아져 오세요. 26페이지랑 27페이지. 27페이지까지 단어를 좀 찾아보시고요. 어? 전부 다? 26, 27. 다 해오시고, 27페이지는 좀 풀어오세요. 27페이지는 풀어오세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